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은 내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니 내 기운을 좋게 만들지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은 내게 좋지 않는 사기를 나눠주니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말이죠, 몇몇 사람들은 만나면 나의 생기를 쭉쭉 빨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게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까지 두게 만드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연락은 하고 지낼지 모르겠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향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남의 험담하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부각하면서 남의 험담을 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 자랑질을 하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정말로 싫지요. 이런 사람들을 얼핏 보면 정말 뭐든지 잘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자랑질을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또 나랑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태인의 율법서인 탈무드에서 사람이 입은 하나인데 귀와 눈은 둘인 이유로 입보다 귀를 잇자리에 앉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이야기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항상 사람이 된 사람은요,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더 열심히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매사를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까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좋은 운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은 생기가 빠져나가고 나쁜 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운을 꼬이게 하고 내 좋은 운을 손해보게 만들고 안 풀리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안 될 거야,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정도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심은 많은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징징대요. 본인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비관하고 게으르고 뭐든지 안 된다는 자세로 일관을 합니다. 나의 기가 빠지고 맥이 빠지게 하는 이러한 사람, 독이 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간질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쁘게 얘기하면서 특히 본인 외에 몇몇 싫어하는 사람을 무리내에서 왕따를 시키면서 파벌해서 배척하고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 정말로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폭언이나 막말을 일삼는 사람. 말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막말을 일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예리한 칼처럼 파고들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보자마자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무조건 반말로 일삼는 사람은 참 존경받기 힘든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가 상대방보다는 우월하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얕잡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싸가지가 없다라고 그러죠. 원래는 사가지였는데 좀 세게 발음을 하면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유교에서 권유하는 맹자의 가르침은 오상이라 하여 인의예지신으로 다섯 가지를 오상지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항상 잘 갖추어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갖다가 된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없다는 말을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질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하고 애의가 없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눈치는 더럽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출세나 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은 강자에게는 비위를 맞추면서 약자에게는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과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진실이 없으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요. 또 시건을 잘합니다. 금방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따지자고 늘상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구밀복검이라고. 처음에는 입에서 꿀이 그러는데 그 가슴 속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어요. 언젠가 그 비수가 여러분들의 등을 꽂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리하거나 돈 몇 분에 자기의 자존심을 팔면서 사람을 배신하면서 뒤통수를 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분간은 나와 잘 지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비수를 들이댄다니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 만나면 독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나의 길을 소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밖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양하게 더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